안녕하세요. 비엔나 김여사입니다. 여러분의 취향은 무엇인가요? 신상인가요? 아니면 앤티크인가요? 옛 것과 새 것, 올드와 뉴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증이 생겨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오래된 분수입니다. 호프부르그 구 왕궁 안에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분수가 있습니다. 구 왕궁에 있는 붉은색 문, 스위스 문, 슈바이처 토어라고 불리는데요. 1700년도 이후 왕실의 근위병이 스위스 근위병이고 스위스 근위병이 지키는 문, 스위스 문이라 불렸습니다. 천장에는 오려제나 그려진 오스트리아 각주의 문장이 보입니다. 안쪽에는 왕궁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부분인 구왕궁이고 이 중정 안에 가장 오래된 분수가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제국을 상징하는 쌍두 독수리 조각으로 장식된 이 분수는 1552년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분수입니다. 슈바이처 호프 브룬넨이고 지금 현재 비엔나의 칠구인 상트 울리히에서 물을 끌어와서 만든 분수입니다. 이 중정 안에는 꼭 봐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왕실 성당인 호프부르그 카펠레입니다. 이 왕궁을 처음 지었던 1200년도 당시에 왕실 가족의 전용 성당으로 같이 지어진 것이죠. 계단을 올라가면 성당이 나옵니다. 성당 내부는 작고 수수하지만 이 성당의 주일 미사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성가대가 노래를 합니다. 바로 빈소년 합창단이죠. 1498년 막시밀리안 1세 황제에 의해서 왕실 미사의 노래를 부르는 소년 성가대로 창단되었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는 1918년 마지막 황제가 사임하면서 왕정이 끝나고 공화국이 되었을 때 왕실에서 분리해 나가 독립적인 개체인 빈소년 합창단이 되었고 합창단의 기원이 바로 이 왕실 성당이었기 때문에 왕실 성당의 주일 미사에서 성가대를 하는 것이 빈소년 합창단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입니다. 비엔나의 구시가지라 불리는 비엔나 1구에는 오래된 건물과 골목길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그리스 길, 그리헨 가세, 그리스의 정교회의 모습도 보이는 이곳에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좁은 골목 안에 있는데요. 세월을 거슬러 가는 이 골목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리헨 바이젤, 그리스 식당이라는 이름인데요. 서민들이 가던 허름한 식당을 바이즐이라고 불렀습니다. 건물도 오래되었지만 이 레스토랑은 1447년부터 이 자리에 있었죠. 오랜 세월 이 자리를 지키다 보니 이 레스토랑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페스트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바로 아우구스틴의 전설입니다. 입구에는 1447년부터 있었다는 역사와 행운의 상징인 말 발굽을 행운의 숫자인 7개로 걸어두었습니다. 오, 드리버 아우구스틴, 아우구스틴, 아우구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래는 독일어로 된 민요였습니다. 아우구스틴 할아버지가 이 레스토랑에서도 노래를 불렀다고 하네요. 곳곳에서 오래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겪다 보니 전쟁의 역사도 있는데요. 1500년도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 때 포탄이 맞은 흔적입니다. 레스토랑에서는 그리스 요리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통 요리를 하고 있으니 비엔나식 전통 요리를 찾으신다면 참고하세요.
세 번째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주목 종류인 이 나무는 수령이 무려 10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1000년이 넘는 주목 타우젠 예르게 아이베라고 불립니다. 비엔나 3구의 렌벡에 서 있는 이 나무는 비엔나시의 천연 기념물에 속합니다. 기원전 15년 전 로마 제국의 가장 북쪽의 변방 속주가 된 비엔나에 로마 제국 군인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 후로 4세기 말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나무의 수령은 1000년이 아니라 2000년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정확한 나무의 높이는 알 수 없지만 길 양쪽에 5-6층 건물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아 약 15m 이상은 된다고 추정됩니다. 네 번째는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묘지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주택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비엔나의 아홉 번째 구, 구구에 있는 세이가세인데요. 요양병원 안에 있는 정원이 바로 묘지라고 하네요. 요양원의 입구에서 허락을 받고 들어갔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1540년 유대인 상인 중 거부였던 코펠 프랭켈이 비엔나시에 4천 굴덴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역사상 여러 번 있었던 유대인 학대와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위협으로 없어질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는데 2차 대전 후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묘지의 복원을 지원했습니다. 묘지와 매장법이 개혁된 1780년부터는 시내에 있는 이 묘지에는 더 이상 매장이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카페를 찾아갈게요. 다섯 번째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카페 프라우엔후버입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의 전속 요리사였던 프란츠 얀이 1788년에 이곳에 오픈했다고 하는데요. 왕족과 귀족들이 모이는 고급스런 사교의 장이었죠. 카페 내부에 작은 피아노가 있어서 콘서트도 자주 열리곤 했습니다. 이곳에서 모차르트와 베토벤도 한 번씩 콘서트를 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가구, 옛날 모습대로의 집기에서 그 당시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처음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카페 프라우엔 후버에서 비엔나 커피라 불리는 멜랑쉬 한 잔 어떠세요? 여섯 번째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은 성 슈테판 대성당이 아니라 루프레히츠 키르헤, 루프레히츠 성당입니다. 도나우강 운하에 위치하고 있는 루프레히츠 키르헤는 소금 상인의 수호 성인이었던 루프레히츠 성인의 이름을 딴 성당입니다. 소금의 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잘츠부르그는 예로부터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이었죠. 잘츠부르그에서 채취한 소금은 도나우강을 따라 대로 비엔나까지 운반이 되었고 비엔나에 도착한 소금 상인들은 성당 바로 앞에 있는 소금 관청에 신고를 하고 나서야 싣고 온 소금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장식이 많지 않고 단촐한 이 성당은 800년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12세기 초 성당의 큰 화재 이후에 성당의 일부분만 다시 지어졌습니다. 성당을 한 바퀴 돌아보면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성당 주변은 예로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장사하기 좋아했던 유대인들의 레스토랑이나 바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힙한 곳이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동상입니다.
모차르트 동상이 있는 부어그 아테네,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동상이 있는데요. 이분은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의 남편이었던 프란츠 슈테판 황제입니다. 동상이 만들어진 것은 1780년이고 처음에 동상이 서 있던 곳은 린 거리의 다른 곳이었는데요. 1819년에 현재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비엔나는 그 자체가 보물 창고인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엔나에는 올드하지만 여전히 핫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올드하고 핫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